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2022년 크리에이터 부스에 마음이 왔어요. 캄코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입고 있는 잠바 탐나네요. 인구 대비 전 세계 유튜버스 1위인 나라가 우리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주도해서 이런 1인 미디어 유튜버 크리에이티브 부스를 이렇게 지원하는 도시도 서울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드컴이라는 행사가 미국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버들이 7만 명, 10만 명이 미국에 모입니다. 아니, 서울에서 비드컴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비드컴보다 더 좋은 서울에 행사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한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장님, 저희 내년 연말에 전 세계 유튜버들을 여기 있는 크리에이티브 포스가 주인공이 돼서 그들을 초청하고 전 세계 유튜버들이 서울에 날라와서 서울에서 해피뉴이어 하면 어떨까요? 끝내주지 않을까요? 어깨 부르던 나나 이제 모두 추억으로 남아 과거의 폭으로 맞아 어서 던져 눈물을 담아 갤럭시를 쓰고 있어서 안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훈훈하게 맥북 프로의 주인공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썩은 표정으로 계지 마시고 함께 축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김현우 대표님께서 뽑은 행운의 번호는 아... 네. 110 넘는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 160 이하. 내년에 그 기대입니다. 12월 31일 어, 그 진짜. 외국 그 비드컴을 카운트다운 하고 맞아요. 정말 내년 너무 기대되고 크리에이티브 소스 마법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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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안녕. 덕분에 내 덕분에 만나요.